로봇 청소기에 내가 쓴 돈만 중고차 한 대값, 사용한 종류만 해도 11종류가 넘어가다 보니 시행착오와 삽질로 쌓은 경험치만큼은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데, 이렇다 보니 주변 지인과 정말 많은 댓글로부터 로봇 청소기 구매 관련 문의를 받는데, 그래서 이를 한방에 해결하고자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이런 경험치를 바탕으로 로봇 청소기 구매 가이드를 제작해봤다. 관련 지식 1도 없는 로린이라도 이 영상 하나면 나에게 맞는 로봇 청소기를 완벽하게 고를 수 있는 노하우를 두 단계로 나눠 꽉꽉 담았으니 끝까지 보자. 자, 그럼 출발. 챕터 1. 나의 환경에 맞는 로봇 청소기 구하는 법. 자신에게 맞는 옷을 구매하기 위해선 본인의 치수를 먼저 재야 하는 것처럼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기 위해선 본인의 거주 환경을 먼저 체크해야 한다. 체크사항 하나, 집. 우선 집의 크기에 따라 체크해야 할 게 좀 달라진다. 일단 원룸의 경우 로봇 청소기는 비추다. 좁은 곳을 청소하기엔 로청보다 무선 청소기가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로봇 청소기의 경우 상시 바닥에 자리를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도 마이너스다. 50평대 이상의 대형 평수에서는 배터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 충전 후 청소 재시작 기능이 있는지를 꼭 체크해라. 테스트 결과 60평대부터는 현 로봇 청소기 평균적인 배터리 용량 수준으로는 구매 후 1년 정도 지난 후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면서부터는 한 번에 청소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이 구축이냐 신축이냐도 중요하다. 신축의 경우 크게 신경 쓸 게 없지만, 구축의 경우 미친 문지방이 무슨 말리 장성급으로 방방마다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문지방의 높이를 꼭 먼저 체크하자. 만약 2cm가 넘으면 로청은 비추다. 현재 로청 구조상 최대 2cm 정도의 장애물 돌파 능력을 가지고 있어 2cm가 넘으면 모든 면적을 한 번에 청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로 침대 밑 공간이 10cm보다 높은지도 함께 체크해라. 로청 최고의 개꿀 기능 중 하나인 침대 밑 청소가 가능한 수준이 최소 10cm 정도다. 체크사항 2. 구성원. 일단 집에 어린이집 가기 전 아이가 있다면 로청은 어린이집 다닌 이후로 구매를 미루자.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는 하루 종일 집에 아기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럴 경우 바닥은 높은 확률로 수많은 잡동사니 마법진으로 헬게이트가 오픈되게 될 것이다. 일단 로청이 청소를 하려면 바닥에 물건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기들이 정말 쉬지 않고 바닥을 어지르기 때문에 로청이 무의미해진다. 잠시 바닥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어린이집 통원 시기 이후에 사길 권한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바닥에 매트를 깔 가능성이 높은데, 바닥 매트가 2cm 이상 이라면 매트를 타고 넘을 수가 없다. 이러면 천상 매트를 조금 낮은 걸로 바꾸거나 청소할 때마다 매트를 걷어야 하기 때문에 집의 매트 높이를 꼭 먼저 체크해보자. 집에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도 로청은 비추다. 바닥에 오줌 원샷 때리고 무지개 다리 걷는 로청들이 꽤 많다. 이게 그냥 고장나는 건 차라리 낫다. 대변 실수한 걸 그대로 밀어버리며 청소하게 되면 바닥에 잭슨 폴락의 현대 미술이 전시되는 집이 미술관으로 변하는 매직을 체험하게 될 거다. 체크사항 3. 무선 청소기와의 조합. 정말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인데, 무선 청소기를 사야 되냐 로봇 청소기를 사야 되냐라는 선택장애 관련이다. 정답은 둘 다 제일 좋은 비싼 제품으로 살아인데, 뭐 우리 통장은 항상 헐벗고 야위였잖아. 가장 효율적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경험상 기동성이 필요한 비정기적인 청소를 담당하게 될 무선 청소기는 물걸레 기능까지 있는 20만원 이내 가성비 제품으로 가면서, 매일 정기적인 청소를 담당해야 하는 로봇 청소기는 30만원대 이상 되는 중상급기 제품이 가성비 개꿀 조합이다. 로봇 청소기는 진심 멍청하면 활용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내 속이 먼저 뒤집어지기 때문에 이어 설명할 센서들을 중심으로 구매 전략을 펼쳐야 한다. 자, 이렇게 나의 환경에 대한 체크가 끝났다면 다음은 바로 진짜 궁금해하는 그래서 어떻게 사야 돼 부분이다. 뭐 있을 거 다 있는 게 제일 좋지. 근데 그럼 비싸잖아.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필수 체크 사항과 선택 체크 사항으로 나누어 알려주겠다. 챕터 2. 로봇 청소기 실전 구매법. 우선 로봇 청소기 검색은 네이버보다 다나와를 추천한다. 참고로 나 다나와에서 1원 한 푼 안 받았다. 이게 왜 이러냐면 네이버의 경우 검색 필터 옵션이 제조사, 청소 방식, 충전 방식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고, 정작 가장 중요한 센서 검색 필터가 없다. 다나와의 경우 센서 종류에 따라 디테일하게 필터링이 가능해서 내가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기 편하다. 필수 체크 사항 하나, 메인 센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센서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로봇 청소기 고르기의 80%는 끝났다고 봐도 된다. 로봇 청소기 고르기의 시작과 끝은 바로 메인 센서다. 바로 이 로청 위에 위치해 있는 센서인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무조건 LDS 센서가 있는 모델로 사라.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공간 인식을 킹왕짱 잘해주는 현시점 로청의 가장 발전된 센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봇 청소기는 청소기라기보단 자율주행 로봇에 더 가까운 가전이기 때문이다. 로봇 청소기의 경우 매핑을 통해 청소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 동선 등을 설정하는 로봇적 능력이 청소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이 센서에 따라
이 핵심 능력치에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이때 센서의 기능이 구리면 청소 동선이 최적화되지 않아 청소했던 곳을 또 닦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청소를 진행하게 된다. 참고로 동일 브랜드로 LDS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으로 테스트를 해봤다. 이 결과 30평대 초반 면적 기준 청소 시간이 LDS 탑재 시 49분이 걸리는데 LDS 미탑재 시 73분이나 걸렸다. 동일 면적 청소 시간이 센서 여부에 따라 무려 49%나 증가한다. 청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한 게 진심 정신 데미지 쉽게 온다. 이처럼 윗면에 카메라 센서가 있거나 상단 센서가 아예 없고 전면 레이저 센서에만 의지하는 경우 가격은 싸지지만 진심 LDS와 넘사급 청소 퍼포먼스가 나게 된다. 뭐 옴니아랑 아이폰 3GS 정도의 수준 차이랄까? 그리고 LDS 센서를 필수 체크사항 첫 번째로 놓은 또 다른 이유는 이 센서가 장착되게 되면 주요한 추가 기능들이 함께 탑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LDS 센서를 탑재한다는 건 로봇 청소기 브랜드에서 중급기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상이다. 생각해봐라, 롤스로이스 엔진을 탑재했는데 미쳤다고 창문 옵션은 경운기 시동 걸듯 손으로 돌려서 작동하는 수동 윈도우를 탑재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메인 부속품의 퀄에 맞춰 기타 옵션들도 충분히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 LDS 센서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전면 센서나 하부 낙하 센서 그리고 그에 맞는 알고리즘과 앱 등도 충실히 곁들여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골아프게 복잡한 주변 옵션 검색하고 찾아볼 필요 없이 LDS 센서 옵션만 체크하면 나머지는 쉬워진다. 왜냐면 더럽게 많은 로봇 청소기 리스트 중 LDS 센서만 체크해줘도 선택폭을 확 간소화해주니 구매가 편해지거든. 이 리스트에서 나머지 필수 및 선택 옵션을 체크해 사기만 하면 된다. 필수 체크사항 둘, 문턱 기능. 두 번째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기능은 바로 문턱 등반 기능이다. 바닥에 매트를 깔아야 하는 상황이나 문지방이 있는 구축의 경우 무조건 최대치인 2cm로 추천한다. 꼭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딘가 끼었을 때 자력 돌파 능력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1.5cm 이상은 돌파하는지를 꼭 체크하자. 로청 구입하고 제일 화딱지 나는 게 청소하다 멈추는 건데 문턱 등반 수치가 높을수록 이 확률을 좀 줄여준다. 다만 정확한 수치 기입에 따른 컴플레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최근 등반 수치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판매사가 많기 때문에 수치가 없다면 문턱 등반 기능 여부라도 꼭 체크하자. 필수사항 셋, AS. 제품의 가격대도 있는 데다 부품의 조합이 많은데 이리저리 부딪히는 상황이 많은 제품군 특성상 AS가 보장되는 제품으로 시작하길 추천한다. 특히 처음 로봇 청소기를 사용한다면 이거 포장 뜯고 시작부터 막힐 가능성이 높다. 이게 5GHz 와이파이로는 연결이 안되고 2.4GHz로만 연결이 되는데 이걸 몰라서 멘붕 오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다. 이럴 경우 고장도 고장이지만 문의할 수 있는 센터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다. 그리고 LDS 센서 보장 AS가 있는지도 체크하자. 사실상 가장 고장 빈도도 높고 교체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이 보장 옵션이 있으면 좋다. LDS 추가 보장 옵션은 없는 곳이 많아서 필수까지는 아니고 사실상 있으면 더 좋은 포인트 정도로 생각하자. 이 정도가 필수 체크 사항인데 이후 말할 옵션 사항들의 경우 좋으면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좀 낮은 등급이라도 기본 청소 능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사항들이다. 당연히 옵션이 좋아질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취사 선택하자. 옵션 체크 사항 하나, 전면 센서. 전면 센서의 경우 주로 운행 중 마주치는 장애물을 인식하여 회피하는 수준을 결정하는데 사용해본 결과 회피 능력이 좋았던 순으로 나열하면 카메라 센서, 3D 장애물 인식 센서, 그리고 일반 레이저나 초음파, 적외선 센서 순이었다. 사실 로청이 가장 잘 멈추는 상황이 전선에 엉키는 상황인데 현 시점 레이저, 초음파, 적외선 전면 센서 수준에서는 전선 회피가 불가능하다. 본인 집이 전선이 많다면 표로 정리한 전면 센서의 회피 수준에 맞춰 취사 선택을 하자. 옵션 체크 사항 둘, 물걸레 옵션. 걸레 옵션의 경우 세 종류가 있는데 그냥 바닥에 끌고 다니는 형태인 일체형, 좌우로 빠르게 진동하는 진동형, 그리고 회전형이다. 사용해보니 세 종류는 좋았던 순으로 나열해보면 회전형, 진동형, 그리고 일체형 순이었다. 다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진짜 중요한 걸레 세정력의 요소는 바로 압력이다. 암만 좋은 진동형이나 회전형이 있더라도 걸레를 눌러주는 압력이 약하면 세정력 자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경험상 일체형이나 진동형의 경우 600g 이상, 회전력은 1kg 이상이면 현 시점에선 탑급 압력 수준이었다. 다만 이거 자동 세척 기능이 없으면 매번 걸레 빠는 거 귀찮아서 잘 안 쓰기 때문에 귀차니스트라면 의미 없는 옵션이긴 하다. 걸레 매일 빠는 게 자신 없는데 물걸레질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후수랄 자동 물걸레 세척 스테이션 기능을 체크하자. 옵션 체크 사항 셋, 스테이션. 스테이션의 경우 도킹 시 충전과 더불어 여러 기능이 추가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중이다. 현 시점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먼지를 흡입해주는 먼지 스테이션, 걸레를 자동으로 빨아주는 세척 스테이션, 먼지 흡입과 걸레를 동시에 빨아주는 하이브리드 스테이션이 있다. 흡입 세척 동시 스테이션은 아직 국내 미발매 상태라 현 설명에서는 제외하겠다.
먼지 흡입 스테이션은 있으면 확실히 편하긴 하다. 먼지량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3-4일이면 먼지통이 꽉 차서 버려야 하는데 이거 처리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혹시 이걸 안 치웠을 시 원격 구동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만 없어도 청소하는데 문제는 없으니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무한동력 휴머노이드 스테이션으로 진행하자. 스테이션의 존재 여부와 본체 성능 중 하나만 선택하라면 다쿠다. 물걸레질이 중요한데 걸레 빠는 건 귀찮은 프로귀찮러라면 자동걸레 세척 스테이션 로청을 추천한다. 현재 초창기 시장이라 관련 제품 숫자가 많지 않은데 내가 걸레 빠는 걸 극혐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로청은 대부분 리뷰할 예정이니 이건 내 리뷰 영상들을 참고하자. 추가사항, 개인적으로 로봇 청소기 구매 시 흡입 스펙은 우선순위 상위 고려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1000파스칼에서부터 5000파스칼까지 천차만별의 흡입력을 가진 기종들을 경험해봤지만 이 차이가 피부로 크게 와닿지는 않았다. 보통 대부분의 제품들이 평균 2000파스칼대 수준의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흡입력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로청 브랜드들이 흡입력을 일부러 크게 올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 구조상 짧은 흡입 경로로 인해 긴 흡입 경로를 가져야 하는 무선 청소기류 대비 흡입 효율성이 좋다. 즉 적은 강도로도 충분한 흡입력을 만들 수 있다는 거다. 둘째, 엉킴 방지 용도다. 너무 강한 흡입력은 오히려 옷이나 양말, 커튼, 발매트 등의 큰 이물질까지 빨아들여 메인 브러쉬 엉킴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로봇 청소기를 자주 멈추게 만들 수 있다. 셋째, 한정된 배터리 용량이다. 청소를 위해 모터의 효율성만 생각하면 되는 무선 청소기 대비 로봇 청소기의 경우 흡입을 위한 메인 모터에 바퀴도 굴려야 하고 센서도 작동시켜야 하며 매핑 알고리즘 연산을 위해 CPU 같은 칩까지 가동돼야 한다. 한마디로 하나의 배터리를 나눠 쓰고 있는 딸린 식구가 많은 흥분의 가족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마냥 흡입력을 올리기엔 한정된 배터리 용량으로 청소 가능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가장 최적화된 흡입력 수준을 2000파스칼 중반대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결론적으로 흡입력의 경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나 2000파스칼 중반대만 되어도 사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정도로 생각하자. 정리하면 흡입력이 세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흡입력에 너무 목매지 말라는 의미다. 브랜드 설명의 경우 사실 안 넣으려고 했는데 정말 많은 댓글로 에코백스가 좋냐, 로보락이 좋냐고 하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살짝 언급하려고 한다. 현 시점 로청 시장이 이 두 브랜드 양강체제라서 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사실 두 브랜드의 경우 지향점이 좀 다르다. 핸드폰으로 비유하자면 에코백스가 삼성, 로보락이 애플 같은 느낌이랄까? 금액대별 다양한 시장에 맞춘 여러 종류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S펜이나 엣지, 폴더 같은 신기술을 빠르게 접목시키는 속도전에 강한 게 에코백스라면 품질과 성능을 보장한 고스펙 제품 중심으로 라인업을 줄여 집중하는 게 로보락이다. 뭐 중요한 건 브랜드라기보다 나에게 더 맞는 기능인 거니까 내가 강조한 부분 중심으로 브랜드의 특성에 맞춰 잘 찾아서 선택하자. 결론, 무지하게 길게 말했는데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성질 급한 우리 형님 누님들을 위한 한판 요약 정리 진행하도록 하겠다. 필수사항, LDS 센서가 있는 2cm 문턱 돌파 기능을 갖춘 국내 AS 기반이 있는 제품으로 체크할 것. 그 외 옵션들 중 전면 센서, 스테이션, 물걸레 기능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 맞는 등급으로 고를 것. 이마저도 귀찮다면 다나와에서 LDS 필터 체크하고 나온 결과 중에서 본인 예상과 맞는 금액대로 골라라. 단 30만원대 이상대를 추천한다. 솔직히 이 LDS 부품값만 10만원이 넘는데 30만원대 이하로 제품이 출시되게 된다면 가격을 맞추기 위해 특정 기능을 빼거나 다른 성능을 낮춰 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